오, 맛있겠다. 많이 먹어. 예, 자, 안녕하세요. 니 덕분에 이겼다, 야. 아, 작년에 아이유 양 저거 했잖아. 설리야. 네. 뭐 갖고 싶은 거 없니? 갖고 싶은 거요? 어, 재석이 형이 선물 주거든. 아, 차. 차. 재석이 형. 설리 알고 있구나. 설리 알고 있어. 저 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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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? 집? 야, 재석이가 집 사주면 내가 도배해준다. 재석이 형. 재석이 형 자철이가 자기 결혼하니까 저 집 좀 해달래, 진짜. 이제 진짜로. 오빠한테 모든 게 달려있어. 그거는 지성이가 해주는 게 좋지. 그거는 지성이가 해주는 게 그림이 좋지. 해줄 수 있어요. 진짜? 저도 결혼할 때 받아야죠. 그러면 서로 두고 받으면 되겠네. 어. 아, 언제 결혼해? 언제? 지성아? 언젠간 하겠죠. 재석이 형! 왜? 그 저기 자철이 결혼식 사회를 아직 못 구했다고 형한테 좀 해달라는데? 내일 모레인데? 내일 모레인데 아직 못 구하셨대? 중국 형은 축가 해주기로 했어요. 아, 정말? 축가 뭐 해줄 거야, 축가? 사랑스러운 거를 무통 벗고. 좀 좋네, 좋아. 아, 우리도 지성이가 저기 만약에 나중에 진짜 잘 저기 되면 우리도 다 해야지. 그럼. 계리가 붙게 받고. 자철이는 뭐 해줄 거니? 저요? 어. 축가할게요, 축가. 네가? 노래 잘해, 노래 잘해? 우리 광수 만약에 결혼하면 광수는? 에, 그건 어떻게 해요, 제가? 광수는 혼자 살아야지. 너 놀리는 거예요, 나는. 29살밖에 안 되는데. 거짓말 하네. 야, 딱 굽지. 안 믿어. 너 몇 살이야? 이제. 근데 이게. 나보다 형, 동생인 것 같긴 한데 몇 자철이 살이야? 자철이 아까 자기 깜짝 놀랐어. 왜? 중기랑 친구라 그러니까. 진짜? 예? 친구예요? 아, 친구야. 네? 예? 23? 네, 34. 지성아! 형수님은 요리 잘하세요? 야,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얘기 좀 해줘. 야, 자연스럽게 물어보죠. 야, 진짜. 일단 카메라 끄고. 자, 어떻게 만난 거야? 형 척해끼는? 형 척해끼는? 깼어, 깼어. 야, 어떻게 만났는데? 아, 열받네. 아, 형. 어떻게 좀 해봐요, 형. 아, 자철아, 너는 몰랐니? 아, 몰랐어. 진짜로? 근데 너무 괜찮은 분이라 뿌듯하더라, 진짜. 아, 잘 아세요? 어? 아니. 아, 꼭 알아야 돼. 아, 저형진. 아, 꼭 알아야 돼, 지성아. 아, 저형진 좀 웃겨. 아, 그냥 느낌으로 괜찮은 분인 것 같다. 아, 그래요? 어, 느낌으로 아유, 이 사람이 이렇게 열륜이 생기면 관상을 보면 딱 나와요. 정말 괜찮은 분이라는 게. 자, 저래 프로포즈는 했어? 내일 모레 결혼인데 안 했겠냐, 너. 야, 내일 모레 결혼. 아니, 이런 식으로 너는 이런 거 아니에요? 아니, 사실 프로포즈 안 했거든요. 어? 아직 안 했어? 여기서 해! 여기서 해! 아니, 그게 아니라, 아니. 여기서 해! 아니, 아, 뭘 영상편지라는 게 있어, 영상편지라는 야, 게. 아, 야, 아니, 이런 기회가 없어요. 자철아, 아니, 하지 마, 그렇게 해! 내일 해요. 어? 내일? 아, 프로포즈를? 아, 진짜? 아, 내일 하겠어? 야, 프로포즈 재석이 형한테 좀 부탁해. 아니, 프로포즈 어떻게 했어? 에? 프로포즈. 쟤 진짜 그런 거 안 해. 나는 진짜 그런 거 진짜 못 해가지고 진짜 못 그냥 해. 나는 진짜 차 안에서 진짜 간단하게 했고. 야, 약간 진짜 멋없는 스타일이야, 저. 약간 진짜 이벤트 이런 거 하나 멋없는 스타일이잖아. 약간 되게 여자들 그렇게 좋아할 것 같지? 안 그래. 같이 살아보면 되게 피곤할 스타일이야. 야, 나 피곤한데 넌 더 피곤할 거다, 정말. 아마 내 아내 될 사람이 형 정수님과 제일 친하게 지낼걸? 아, 왜? 통하는 게 많아가지고. 아, 은혜 씨 날 때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? 누구? 이은혜 씨? 아, 으. 야! 야, 은혜 진짜 보고 싶다. 은혜야, 잘 지내냐, 은혜 진짜. 아, 잘하고. 은혜 본 지 오래됐고, 정말 은혜. 나 한번 나와라, 은혜야. 아, 정말 아, 진짜. TV 보니까 이거는 꼭 편집이 안 되더라고요. 야, 너 때문에 안 됐다. 자철아, 예? 프로포즈는 뭐 어떤 식으로 하는 거야? 이벤트 같은 거야, 이벤트? 아니, 저 6년 만났는데. 와, 진짜? 예, 그러니까. 19살 때부터? 예. 야, 그렇게 오래 만났어? 그래서 저희 6년 동안에 그런 만났을 때 에피소드 네, 만났을 때 그다음에 뭐 첫 키스 그다음에 뭐 위기의 순간 그다음에 위기 해결 그다음에 결혼하자고 마음먹고 얘기했을 때 뭐 그런 것들을 두 분이서 뮤지컬 그걸 섭외해가지고 야 멋있네 멋있다 진짜 아 진짜? 아 그 배우를 누구를 썼지? 배우 우리도 잘할 수 있는데 대석이 형 써 나를 써 나를 야 지효랑 써 둘이
나랑 지호랑? 저 있어요. 뭐 지호랑 작품 나오고요. 아니면 게리랑.